집에 보정을 잘못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묘지에서 잠을 자면서 협심증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묘지에 누워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이 묘지에 누워서 죽어가는가? 나도 한때 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그 꿈을 생각해 보는. 그래 외국 책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꿈이 나의 중학교 때 있었지. 이왕 건강도 좋지 않고 이렇게 죽어갈 바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번역할 수 있는 준비나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죽자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번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 김욱이라고는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이 점점점 좋아져. 소원을 갖고 뭔가 일을 하니까 나빠져야 될 건강이 더 좋아져서 200권이 넘는 책을 번적을 했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남들의 두 배가 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이 더 많아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번역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왕성한 전성기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 묘지에 누워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도전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같은 새 삶을 일으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 거지 받임에 옵니다 소경이 노숙자예요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눈먼 노숙자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열정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음. 저는 요즘 이 예배 드리면서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로운데 예. 아멘 하는 소리가 더 은혜로워요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 성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뜨거워졌는지 더더구나 늘손 들고 찬양하는 이분자 장로님 같은 분이야 늘손 들고 찬양하지만 평상시 손 들고 찬양을 잘 안하고 그저 손을 모으고 그렇게 점잖게 찬양하시던 우리 김명선 장로님이 손을 들고 김정자 장로님이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 전루비 장로님이 손을 들고 찬양.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점자는 정경 장로님들이요. 난 그동안 손 드는 거못 봤거든요. 찬양은 뜨겁게도 이 손을 들고 하는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금 이분자 장로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는가 그래요, 목사님. 지난 주일 6.25 전쟁 참전 용사 이제 다 자꾸 세상 떠나고 죽고 두분 남았는데 리차드, 매튜원. 그래서 꽃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대원 장님 꽃을 전달했지만 그두 분은 못 오셔서 전달해주라 했더니 아, 글쎄 그 버켄 남편이랑 같이 가서 전달해 줬는데 그 매튜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사진까지 찍어서 감정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작년 6.25 참전용사 기념 때 와가지고 이분이 수술하고 다리가 엄청 아파서요 그리고 이 낫질 않는 거예요 무릎이 낫질 않아서 너무 쩔뚝거리고 괴어기도 힘든데 그래 억지로 이분자 장로님이 데리고 와가 앉혀놨어. 요 그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아픈 다리 손은 꼭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막 그냥 내가 지나가니까 한 번만 더 손만 얹어 달래. 손만 한 줄, 목사님 손만 한 줄. 그래가지고 제가 그무릎에 손만 얹고 잠깐 기도하고 간데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안전다리 왜못 일으키겠으며 소경의 눈을 왜못 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출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이 조건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기적 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기적은 은혜를 갈망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게 바라는 것은 바 예수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 예수, 그러니까 바돌롬의 돌롬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 디메오인데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났겠죠.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길바닥에 소경 거지된 그 아들을 내팽게쳐놨겠습니까 사람들의 의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움막 같은 곳에 데려갔을 거예요. 구글하며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노숙자인데 거지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애우들 물어보면요. 제일 불쌍한 장애우는 소경입니다. 블라인드맨입니다. 눈면 이 장애우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사람의 눈이 온몸의 90%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가 멀어도 입을로 말을 할 수가 없어도 눈 멀어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겪은 헬렌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단한 시간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 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의 푸른 하늘이 어떻게 파란색인지 보고 싶다 지는 서양 석양의 아름다운 색깔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내그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 그래요. 한 시간만이라도 내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설립한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단한 시간만 눈이 열려도 그렇게 소원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볼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않고 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의 말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민숙이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자꾸 생기고, 없다, 없다 하면 자꾸 없어지지만, 괜찮아, 잘될 거야 하면 잘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선을 갖이세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나 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리뽀의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고의 체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착고를 열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빌리뽀의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있음에 주님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는 소원과 열망을 뒤자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눈먼 소경이니까 갈릴리까지 갈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가 바로 뭐냐 눈먼 소경이 살던 곳인데 그건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오메불명 기다린 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경 눈을 열고 기무거리, 길을 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온갖 소문은 들리는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내 눈도 열릴 것이다. 그 가슴의 열망을 점점 키워 나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내불 기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망이 주님이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확대그려 지나가는데 누구냐 누구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다이세이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서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소리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치면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게 왕이요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작정 새벽기도 내일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속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지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모의 갈망과 사모하는 열정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그 열정이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큰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재산을 뚝 절반 갈라서 너 사업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사업장에 내 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도 재산을 줄이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형한테는 주고 내한테는 왜안 줍니까? 넌좀 기다려. 그 아들이 막 원망하는 거요. 예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나도 사업할 수 있단 말이야.고 막대를 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를 석장 주면서 한 장은 대장장이에게 주고 하나는 농부에게 주고 하나는 화가에게 주라. 그래서 갔다 와서 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석장 갖고 가서 대장장이 만나서 주고 화가에게 주고 또 농부에게 줬습니다. 나 아버지가 줬더니 대장장이는 그 종이를 어떻게 썼냐. 예. 그뭐 종이 불소 시계로 그냥 태우 버립디다. 그럼 농부는 농부는 일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자기가 준 종이를 또 깔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는 어떻게 써드냐? 예, 화가는 종이를 주니까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더니 붓을 들어서 촤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그렸어요. 값비싸게 팔리는 걸 봤어요.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같은 종이라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 것이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대장장이처럼 그냥 불에 태워버리고 밑에 깔고 왔는데 쓰는 거야 쓸모없이 그러나 준비된 자, 실력 있는 자, 종이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종이로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훨씬 몇백백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팔게 된단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너뭘할 것이냐 둘째 아들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형은 준비가 됐기에 좋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그때부터 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준비됐다 싶을 때 재산을 주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크게 사업해서 성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이 키워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연단된 그릇으로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 물질과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물질은 인생의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에게는 바디메오 같은 기직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했어요. 우리 영혼이 가난한 마음,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줄인 영혼, 그럴 때마다, 예배 때마다, 줄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더라에 가서 설교하는데 안전뱅이 앞에 앉았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거나 졸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눈에 말씀을 들으면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도 하지 않고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자 하지만 열망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갈망을 가지기를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열정과 기적이 일어나는 갈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란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예배 에 능력과 은사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이세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얼마나 소리쳤든지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 시끄럽다 많은 사람이 야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열명 스무 명이 아니라 아마 아마 때거지로 50명 100명이 달라들어서 야, 여기 너가 전세 내었느냐? 시끄러운 곳 살겠다. 꾸지져, 잠잠하라 책망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디메오가 그냥 그 얘기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했습니까? 아니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것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열망이 너무 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장벽입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경의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상기도는 지혜를 주지만 능력이 없어요 기적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검시가며 배옷을 입고 히석기야가 셉나와 국내 대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사야 주의 종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 연합으로 기도할 때 산해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종 송장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연합하는 기도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기도에 모여서 부르짖을 때 교회의 부흥도 병든 자가 일어남도 기적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채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는 바디모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을 때 그것도 함께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거기에서 1등 2등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취지진들이 전부 다 중국 선수들에게 다 이렇게 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 시드니 올림픽의 여자 다이빙에 10미터에서 다이빙하는 건데 이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로라 윌킨슨이 나갔는데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발을 다쳤어요. 오른쪽 발뼈의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누워있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의사도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몸으로는 그래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모두 5차전에 이르는 그 다이빙에서 2차전까지 이 로라는 5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두와는 60점 차이가 난 상황에, 매달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로라 월킨서는 기도할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뭔가 입으로 쭈글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쭈글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포 사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예. 포기할 수밖에 없던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주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다이빙때에 올라서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차전 4차전에서 1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고 득점자가 되면서 마지막 5차전 거기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거예요.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취지진들이 달려가서 로라 윌킨슨에게 어떻게 그 대역전을 이루었느냐 물었더니 그는 저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36년 동안 중국에 뺏겼던 이 금메달을 미국이 다시 차지하며 영광스러운 환호를 올린 거예요. 한 여인 때문에 믿음의 한 여인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남가주 미국을 조국을 살리는 대부홍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찾습니다. 영적 돌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소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조천이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바디메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치는 그상님을 내게 데려오라. 사람들이 야 안심하라. 예수님네를 부른다니까. 그 옷을 벗고 뛰어나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데려갈겠습니까? 사람들이 데려가는데 아 이러니 칼라게도그 곁에서 피파했던 조용하라 잠자마라 굳이졌던 자들이 바디메의 손을 일으켜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는 징금다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두기를 하만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의 손으로 모르두기를 높여 주셨던 거 하나님이요. 에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고 갔어요. 이 겉옷이 뭡니까? 우리의 거칠음입니다. 우리의 위선, 우리의 세상 의지하는 그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벗고 가야 합니다. 겨울옷 입고 그 위에 봄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겨울옷을 벗어야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우리는 하나님신 영적인 옷을 새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에게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적각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 가슴에 소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일 작정 새벽 시작할 때 무슨 소원이든 소원을 안고 나가야 돼 함께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그 소원을 안고 열망하며 그 소원이 유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침내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요. 한 소녀가 어린 남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부모님이 두른두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앤드류가 뇌 수술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집을 팔아야 되겠어. 그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아들이 살수 있어. 이걸 듣고 있던 이 딸이 여섯 살난이 소녀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내 동생이 살겠구나. 그 예쁜 동생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하고 자기 저금통을 깨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약국으로 갔어요.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하나님의 기적 주세요. 그랬대요. 여섯 살짜리가 하나님의 기적이서야 산다는 어머니 얘기 듣고. 하나님의 기적 약인 줄 알고 살아갔더니 약사가 웃으면서 우리 약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팔지 않는단다. 어디 가도 그건 구하기 힘들걸. 자, 그 약사 옆에 있던 웬 오신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얘야, 너 하나님의 기적이 왜 필요하니? 예, 우리 엄마가 그런데 동생이 뇌에서 뭐가 자꾸 자란대요.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 얘기를 간파한이 사람이 그래, 이 하나님의 기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 얼마 갖고 왔냐? 손을 내밀어서 1달러 11센트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순박한 모습을 보고, 이 노신사가 그래, 그 돈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기에 딱 맞는 돈이구나. 얘야, 너희 집으로 한번 가보자. 동생을 보고 싶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수술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데리고 간 노신사가 바로 시카고에서 온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뇌수술 전문의사인 칼 암스토롱 박사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시골에 있으니까 약사로 있으니까 오랜만에 여동생을 보러 갔다가 그 어린 아이를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그 남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칼 암스토롱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그 수술은 참으로 어려운 수술이 자기 생에 제일 어려운 수술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아마도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꼬마 소녀의 간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과 열망을 안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와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바디메오처럼 갈망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력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소원을 안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디메오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영광의 주역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